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쌈마이 세력의 총체적 난국. 지금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당선인 자리에 오른 이후, 자, 지금 21일, 오늘 27일째, 이제 한 달이 됩니다. 한덕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는데, 왜 한덕수만을 그렇게 고집, 한덕수를 픽업했을까?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을 인수위에 불러와가지고 지금 근 한 달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들어갔구나. 야, 저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들어갔을까?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 정치부 기자가 하는 직업이 뭐냐면 어떤 인간 관계라든가 개인적 관계, 공식 관계, 그걸 추적해가지고, 아, 이런 인연으로, 이런 관계 속에서 기용이 됐구나. 이걸 이제 추적하는 건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일단 한덕수부터 15년 전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 그야말로 창고했던 이 고물덩어리 먼지 털어가지고 이거 신상이라고 내놓는, 어? 자, 그에 앞서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인사가 누구예요? 당선인 비서실장 장재원이잖아요. 장재원. 그 많은 사람 중에 박근혜 탄핵 때 가장 악랄하게 설쳤던 인물, 권성동 장재원. 아, 이야. 이건 정말 윤석열 정권에 정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맨정신, 정신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응? 네, 네. 감사드립니다. 김호산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라부자유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그 대목을 빼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가장 악랄하게 나와가지고 초조된 인물, 그 권성동 장제원이를 간판으로 내세우는 사람, 그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수가 있냐 이게. 그 지지하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아들이 벤츠 타고 만취해가지고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하고,
이런 사람을 아들로 둔 사람을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인물로 내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성공할 수 있겠냐고. 윤석열 중심으로 뭉쳐한다는 사람한테 묻고 싶어. 당신들 이거 좀 인정할 수가 있냐 말이야.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가 보니까 한덕수야. 응? 그런데 지금 장제원이는 못하겠다는 거야. 비서실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 꾀돌이거든. 그때 임태희가 뭐라 했느냐. 청와대 비서실장을 장제원이가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윤석열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장제원이가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것이 순리다. 자, 아들이 무슨 뭐 음주운전에 벤츠 타고 뭐 경찰관 폭행했다 이걸 떠나서 일리 있는 이야기. 장제원이가 못하겠다는 거야.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어제 윤석열이가 아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냐, 장제원조차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임태희도 삼선을 하다가 비서실장을 했어요. 이명박 비서실장. 국회에 못 돌아갔어요. 네? 계속 떨어졌다. 이명박 정권보다도 충성심이 더 약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윤핵관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지금 그것도 괴로운데, 윤석열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도망치는 거야. 냉정히 봐야 돼. 네? 냉정히 봐야 돼. 나는 장제원이가 비서실장을 안 맡는 것을 우리가 잘 정확히 알아야 돼. 장제원 같은 이 꾀돌이가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2인자 자리를 마다하겠냐 이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 윤석열 정권, 윤석열하고 같이 부닥쳐보니까 이거 내가 안 되겠다. 멀리 떨어지자. 멀리 떨어지자. 권력은 뭐냐? 권력은 모닥불이라고 해서 모닥. 내가 한 얘기입니다. 그 불에 가까이 가면 되어 죽어요. 멀리 하면 얼어 죽고, 가까이 하면 되어 죽고, 멀리 하면 얼어 죽는 게 권력입니다. 장제원이 적당한 거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국회로 돌아가겠다. 권성동이 원내대표 자리로 탈출구 찾는 거예요. 이러다가 씹혀가지고 정권 끝나면 감옥 가겠구나. 장제원이 권성동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설 수 있겠냐 이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아 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정 빼고 제가 말씀드린 감정 빼고,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에 지금 세 명이 거론되는데 권영세, 원희룡, 장성민이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론된다는 거예요. 난 이거 보고서 아 이거 윤석열 정권 이거 완전히 위기구나. 응? 권영세. 권영세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이야.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몇 명이 안 돼. 이건 권영세는 그냥 끼우는 거고. 원희룡 아니면 장성민인데. 과연, 자, 보세요. 국무총리의 한덕수야. 청와대 비서실장의 원희룡이를 갖다 놨을 때.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이게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인사냐 이거야. 대한민국의 보수를 위해서 싸운 인물이 근본적으로 아니잖아. 원희룡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사학법 반대, 국법법 폐지 반대 그 장애투쟁할 때 박근혜 대표는 이념병에 걸렸다라고 고춧가루 뿌린 게 누구냐. 그게 원희룡이야, 원희룡. 한나라당의 원희룡이가 들어간 게 어떻게 되냐면 김부겸이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에 김부겸이가 데려온 게 원희룡이야.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뭐냐? 반보수야, 반보수. 반TK고. 이게 지지도가 오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장성민. 이렇게 좁히다 보면 장성민이가 청와대 비서실장 됩니다. 장성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특보야. 이야. 아니, 장성민이가 누구냐? 근데 지금 매일 만난대. 윤석열 당선인이. 매일 만나가지고 조언을 듣는데. 장성민하고 대화가 된다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 어? 윤석열 당선인이 우파, 보수 우파가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윤석열과 통화하는 사람 중에 보수 한 명도 없잖아. 네? 윤석열 지지했던 무슨 뭐 그 수박 보수들 단 한 명도 인수위에 데려 안 데려갔잖아. 일단 장성민을 써야 된 장성민을 비서실장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윤석열의 생각은 이승만 박정희가 자신의 롤 모델이 아닌 거야. 김대중 노무현인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똘마니들하고 가까운 거야. 그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는 거지.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말기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를 데려온 거지. 자, 그러면 뭐냐? 한덕수 국무총리, 장성민 비서실장이라는 건 뭐냐면 권력의 양대 포스트에 한쪽은 노무현맨, 한쪽은 DJ맨을 앉히는 거야. 차, 어? 지금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이럴 것 같으면 윤석열을 왜 찍었냐고. 이재명 찍지. 네? 도대체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백수 건달이야. 어떤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김대중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 김홍업이하고 동교동, 동교초등학교 동기야. 그 전라도고. 네? 순천이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 그 동교동 자택에 놀러 다니고 했어.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걸로 나는 김대중의 아들이다. 김대중 양아들이다. 이렇게 하다가 청와대 집권하니까 국정상황실장 한 것밖에 없고 지금까지 백수 건달이야. 네? 전형적인 정치권의 백수 건달이에요. 그렇죠. TV조선에서 시사탱크 그 앵커 한 거 그거 외에는 그냥 평생이 백수 건달이야.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백수건달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응? DJ 시절에 국정상황실장 1년 6개월 한 거 외에는 아무 경력이 없이 평생 백수건달인 사람을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힌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약과야. 정말 난 욕 나올 뻔했어.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인연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갔지? 왜 이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갔지? 라고 의문이 안 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부 기자가 하는 게 뭐냐면 인연을 찾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조선일보 보도야.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서초동 동부 아크로비스타인데 그 아크로비스타 1층에 목욕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부모 잘 만났거나 에? 아니면 자기 마누라가 돈 많이 벌거나 어? 뭐 부동산을 투자했거나 이런 유명인사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제가 압니다. 저도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까지 가봤어요. 아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지하 1층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뭡니까? 인수위원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난 기절하겠구나, 정말. 대광초등학교, 중암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온 이른바 판사, 검사, 그, 어? 선후배. 여기다가 아크로 비스타 목욕탕 출신까지, 이야, 이거 완전 만세불렀어. 그게 누구냐?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야. MB계인데?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김일범이라고 이 영어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 이제 외교부에 있다가 SK로 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함성득 전 고대 교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그 목욕탕에서부터 인연을 쌓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권이 이러고서 잘 된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완전 쌈마이 세력의 총체적 난국이야. 이야. 목욕탕 인맥 죽이네. 에? 야, 이거 뭐 할 얘기를 많고 시간은 급하고 말이야. 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뭐냐?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떤 목표로 어떻게 가야 한다는 이 빅픽처가 나오잖아. 빅픽처. 이 빅픽처를 그리는 정권 설계사, 정권 디자이너가 없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윤석열 중심으로 개판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까지 데려가는 거야. 네? 첫 번째가 정권 설계사가 없다. 두 번째가 유능한 전략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한테 완전 당하게 되고 김정은한테 아마 한방 되게 당할 거야. 아마. 세 번째 뭐냐. 윤석열 자체가 보수 우파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념형의 인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위해 싸워온 이념형 투사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수박 보수들의 결집인 거야. 네 번째가 뭐냐? 탄핵 연합 세력. 이 완전히 보수 우파가 혐오하는 세력들. 나는 보수 우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만 모여든 거야. 결과적으로 뭐냐? 쌈마이 정권, 쌈마이 정권, 쌈마이 인물들만 물러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 이 팬덤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야. 응? 근데 국정 목표는 그냥 실용주의, 국민이. 이거 무너지는 거 한 방이면 무너집니다. 네, 한 방이면 무너져. 그리고 임기를 채운다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정권으로 끝날 거예요. 점도 점에 불과해.